이분은 겁나 쿨하게 주문을 했어요. 그냥 배틀그라운드 뭐 CPU 뭐라 하고 싶다는 말도 안 했고 그냥 한 130만 원으로 모니터 포함해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좀잘 돌아가게끔 세팅했으면 좋겠다. 다새 거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니까 가성비는 i5 9400이죠. 라이젠 3600은 가격이 좀 있으니까 i5 9400이 낫죠. 10만 원대니까. i5 9400에. 그리고 이분이 저기 사용할 게 아니라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이 사용할 거래요. LED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LED. 화려한 걸로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쿨러는 지금 이제 이게 인터넷에 파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A100 그거 레인보우 있잖아요. A100 이거 제가 예전에 잔뜩 사놨거든요. 50개 사놨는데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그 요걸로 하고 이게 이쁘니까 이거는 이걸로 충분히 시켜요. 그 보드는 ECS 거 하려다가 아 ECS 거 조립이 너무 어려워. ECS는 아 조립할 때좀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그 USB 포트가 이 ECS는 USB가 CPU랑 홈페이지 사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오스타로 제가 해봤습니다. 바이오스타는 제가 써본 적이 없는데 바이오스타는 인텔을 안 쓰고 AMD만 썼거든요. 그 ECS 여기 있어요. USB 3.0이 그리고 사타도도 위에 이 그래픽카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에바입니다. 완전히 조립하기 까다로워요. 상당히. 그래서 바이오스타를 지금 처음으로 해보는데 뭐 보드는 뭐 초기 불량만 안 나면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밑에 이게 쪼르륵 있잖아요. 쭉 3.0도 여기 있고 사타도 여기 있고 이게 다 있으니까 조립하기는 편하죠. 이게 역시 가성비니까 이걸 고른 거죠. 그래픽 카드는 뭐를 했냐? 1660 Ti입니다. 1660이나 1660 Ti랑 얼마 차이 안 나죠. 몇만 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1660 Ti가 낫죠. 지금 이제 2060이랑 뭐2060 슈퍼도 나오고 막좀 있으면 또 나오겠지. 뭐2070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지 막 나와. 그런데 각가지 모델이 막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품일 때는 이게 성능 조금 차이 나도 막 논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다음 세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논쟁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때 그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조차 그냥 뭐 비슷하지 이렇게 하고 말아요. GTX 뭐 960이랑 예, 960 그래. 760, 770뭐 이때 시절 뭐960, 970뭐 이런 거. 뭐 논쟁합니까? 논쟁 안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60 시리즈도 그렇고. 예전에 막 2070이랑 1080이랑 어느 게더 낫냐고 하면 논쟁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이 지금 2000번대잖아요. 2000번대 다음 3000번대에 나와봐요. 그럼 그런 논쟁 없어져. 안 해. 그냥 비슷해요 하고 말아요. 마찬가지예요. 파워는 이거 새로 나온 거죠. 스카이 디지털에서. 스카이 디지털에 새로 나온 겁니다. 이거 새로 나온 것들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뻐요. 여기도 좀 디자인 이쁘게 바뀌었네요. 이 완전 이쁜데 이거 이쪽에 램은 16기가. 이렇게 해서 케이스는 저기 센트로 오랜만입니다. 센트로 진짜 오랜만이네. 센트로 안 쓰지 참 오래됐는데 지금 보면은 카메라의 화각이 다릅니다. 카메라가 잡고 있는 같은 거리에서 잡고 있는 앵글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영상은 블랙베리 키원으로 처음 찍는 거예요. 이전까지 전부 다 갤럭시 노트로 찍었다가 그 배터리가 이제 마탱이 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훅 없어져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뭐 조금 남았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도 없이 한40% 나오면 그냥 훅 꺼져버려요. 그래서 키원을 하나 사서 키원으로 촬영하는데 제가 블랙베리를 아주 오래부터 전부터 썼어요. 블랙베리 매니아예요, 제가. 근데 지금 블랙베리 키원이 안드로이드로 운영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겁나 아쉽습니다. 아. 이제 블랙베리 6.0 그 OS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메모장이 무한 입력이에요. 메모장이 마치 문서처럼 드르륵 해서 되게 많이 쫙 메모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제가 핸드폰으로 메모를 되게 많이 해요. 어디 가서 뭐책쓸 거를 막 핸드폰으로 막그 커티키패드로 막 적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안드로이드로 바뀌어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막, 하, 아, 그 동기화 시켜가지고 막 제가 막 전화번호 추가하면 카톡에 막 뜨고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가 전화번호 추가하면 또 카톡에 또 뜨니, 그 사람 상대방에 뜨니까 그게 좀, 아,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싶고,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상황 때 뜨고, 막 그러니까, 그 동기화 막기에도 그러니까, 아, 에바더라고요. 동기화 막을 수도 없고, 안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블랙베리를 되게 좋아했는데, 블랙베리 키워나면 사본 거죠. 블랙베리, 지금 메인 핸드폰은 블랙베리 9800. 아이폰 4 나왔을 때, 아이폰 4 나왔을 때 나왔던 블랙베리. 2000몇 년도지? 2001년인가 그때 산 거예요. 제 블랙베리 핸드폰이 한 6개 있죠, 지금. 그거는 죽을 때까지 대체 불가 아이템으로 제가 생각한 거죠. 제 키원을 좀 써봤는데, 키원이 키패드가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움직이기에 좀 불편하며, 그리고 트랙패드가 정 가운데 있지 않아가지고 좀 불편해요. 제가 좀 써보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블랙베리 예전 거에 익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기적인 레이아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랙베리 키원을 제가 사용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 동영상 촬영을 잘 안 하는. 일시정지 기능이 없습니다. 동영상 촬영할 때. 이게 일시정지가 진짜 중요하거든. 이거 촬영하다가, 이제 조립해야겠어. 그럼 딱 일시정지 누르고 하면 되는데, 아, 이거는 무조건 정지를 눌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상을 다 편집을 해야 돼. 시간이 어디서 편집할 시간이. 아씨.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여튼. 그래도 이번 건 이걸로 찍었으니까. 근데 블랙베리가 옛날부터 아이폰 4보다 사진이 더잘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써서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제가 지금 찍어서 저 영상 보니까 갤럭시 노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영상에 나오는 색감인 것보다 명암비가 좋아요. 명암비. 프로젝트에 말하는 흰색과 검은색의 차이가 이게 더 뛰어납니다. 블랙베리가. 블랙베리 9800이 예전 아이폰 4나 갤럭시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그 명암비가. 화각도 좋네요. 뭐 화각이 좋네. 화각이 딱 이게 좋네. 화각이 딱막 넓게 나오네. 이게 좋네 아주. 아, 일시정지만 좀 만들어봐. 어플 좀 다운받았는데 어플 없어요. 어플 한 4개가 다운받았는데 일시정지 버튼이. 아 진짜 씨 잠깐만 있어봐. 그게 아니야. 좀 조립해야 돼. 아그 밤빵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나 미치겠네 밤빵. 아, 오늘도 밤빵이, 밤빵이, 다른 데서는 그냥 그냥 원래 팔리던 것처럼 팔리는데, 11번가에서, 좀 홍보를 하나 봐요. 저는 홍보, 그 광고, 그 11번가, 나 옥션이나 지마켓도 그렇고, 그거 리스팅이라고, 리프팅인가? 리프팅이 아니라, 리프팅은 피부잖아. 그러니까 리프팅이라 그러더라고, 올리는 거, 위로 올리는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랭킹 순위일 때 위로 올리는 거. 그돈 내야 돼요. 근데 그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신청도 안 하고 뭐 파워 노출 이런 거 신청 하나도 안 했어. 아 근데 그게 막 노출이 됐더라고요. 거기 MD가 이제 좀 어? 좀 특이하고 그러니까 그 공주밥빵을 파는 데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특이하니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가에서만 이제 미친 듯이 주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 그래도 이 노출이 중요해. 뭐 공주밤빵은 제가 판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인터넷에서 이전 됐나? 근데 뭐몇달 전에 뭐 그냥 그 닥으로 팔리다 갑자기 이렇게 막 팔리는 거지. 노출이죠. 같은 상품인데. 아 잠깐만. 여튼 이거는 이렇게 SSD는 500기가. SSD는 500기가로. 아 일시정지를 못 누르지. 아 그냥 정지를 눌러야겠다. 조립을 다 했는데 이 쿨러, 이거 AC 70이랑 요거랑 딱 붙었더라고. 그래서 혹시 닿을까 생각했는데 안 닿입니다. 이 팬이 좀 두껍잖아요. 센트로가. 그래서 그러면 이게 프로펠러가 이게 제가 손으로 이거 끝까지 이렇게 밀어봐도 이렇게 안 닿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예전에 어떤 보드는 이제 이 보드마다 CPU가 이게 박혀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 달랑말랑해서 닿아가지고 이제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스타 보드가, 아, 진짜, 이 밑에 쪽에, 이게 전면 패널 USB 있으니까 너무 편하네. 오디오도 여기 있으니까. ECS 보드는 여기서 잘려가지고, 이 위에 있잖아요. PCI스로 지금 한칸 밑에 내려가 있고, 여기 있고, 오디오도, USB 3.0도 여기 있고, 오디오도 여기 있어서 이걸 이렇게 끄집어올려가지고, 이제 밑에 거는 이렇게 끄집어올려서 해야 되고, 이제 USB는 이쪽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꼽아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빼서. 아, 씨, 바이오스타 이거, 초기 불량 없으면, 나 이걸 바꿔타야겠다, 이제. ECS 빠이. 제가 ECS를 쓴 이유가 그게 이제 H310에는 M2가 없잖아요. M2가 없었는데
ECS 보드 중에 H310M7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조금 더 비싼데 M2가 돼요. 물론 M2가 SATA 방식은 안 되고 인식 못하고 PCI 방식, NVMe 방식만 인식하지만 그래도 M2가 있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그걸 쓴 거죠. 가성비가 그렇게 좋아서. 그리고 이 센트로 케이스는 이 전면 패널, 전면 이 펜선 있잖아요. 이 세가닥. 이게 이렇게 막 날라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저기 다 해본 결과 이걸 이렇게 밑으로 빼가지고 있잖아요. 밑으로 빼. 밑으로 빼서 이 밑으로 내리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 홈이 있잖아요. 홈. 아, 이 블랙베리가 이게 밝아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도 촬영이 잘 돼. 이거 갤럭시 노트로는 요런 거 찍으려면은 그거 어두워서 안 찍히는데. 완전 좋은데? 이거 완전? 여기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넘기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좀더 당겨야겠네요, 이거를. 선을. 그러니까 선세 개를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어우씨 불안해. 아, 일시정지 버튼 없으니까 이게 불편하네. 그럼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묶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당연히 선 이게 여기 있는 게 제일 짧을 거고 그다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선그 길이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딱딱딱 꼽는다. 여기다 묶어서 이렇게 딱 정리하면 깨끗해져요. 아, 힘들어. 그리고 이제 사타 선은 지금 제가 여기다 달았잖아요. 여기다 단 이유가 이제 이 케이스는 이 SSD를 피스를 이쪽에서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메인보드 쪽에서 박는 게 아니라 옆에서 걸려서 박는 겁니다. 여기서 건 다음에 여기서 나사를 이렇게 박는 거죠. 그러니까 빼기가 편하죠. 여기 나사 품이 툭 빠지니까 메인보드랑 관련이 없죠. 여기다 달아도 되는 거죠. 사타 선도 24핀 선이랑 같이 일로 넣습니다. 보통 이렇게 넣거든요. 보통 일로 넣어요, 그냥. 없잖아. 생각이 없어, 걔네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어쩔 수 없어, 걔네들은. 일로 이렇게 넣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일로 넣으면은 이렇게 지저분해지잖아요. 딱 봐도, 지금 딱 봐도.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또 여기서 넣으면 또 지저분하잖아요. 24핀 전원선이랑 같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이것도 일로 같이 가고, 이걸로 또 같이 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 새로 나온 그, 스카이 디지털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파워 스테이션 시리즈. 이게 되게 괜찮네요. 지금 제가 조립해보니까 이 선도 이렇게 된 것도 이제 괜찮지만 좀 진화된 게 뭐냐면 이 전원선이 세 가닥이거든요. 그런데 이맨 끝에를 다 다르게 놨어. 슈퍼 플라워나 쿨러 마스터는 이선세 가닥에 나와 있는 이 슈퍼 플라워 두 가닥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일률적이에요. 일률적이요. 기역자 케이블은 안 좋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 기역자 케이블을 고소한 건 짜증나는 부분인데. 여튼 이렇게 싸타, 싸타, 싸타. 하나는. 또 하나는 ID. 그리고 또 하나는 싸타, 싸타. 맨 끝에가 ID야. 그러니까, 이 조립할 때, 만약에 파워를 상단 파워이고, 하드가 여기 맨 끝에 달린다면, 여기와 여기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맨 끝선이 싸타여야 돼요. 왜냐면 싸타를 많이 쓰니까. 뭐 이건 펜 전원선이라니까 끄집어 내 가지고 위쪽으로 가운데서 묶을 수 있지만 하드는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맨그긴 쪽이 싸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꼽을 수 있죠.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해서 이 선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이거 왜 빼려고 그래 내가 등신가? 배치되어 있는 그것이 다 다릅니다. 세 가닥이. 이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 하드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사타 선도 미리 메인보드에 꼽아놨고 전원선도 이렇게 해서 이 피스랑 같이 묶어놓는 거죠. 이 센트로 케이스는 플라스틱 하드 가이드가 있어요. 깜빡하고 있었네요. 이게 있었다는 이 케이스에 이게 있었다는 거를 좀 잊고 있었어요. 순간. 이렇게 해서 이제 GTX 1660 Ti 달아가지고 이제 배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고딩이나 중딩 딱 만족하기 좋죠. 그리고 이선 정리할 때 지금 보면 얼핏 보면 막 개판인 것 같잖아요? 이렇게 다른 업자들이 꽁꽁 묶었잖아요. 이렇게 꽁꽁꽁꽁 야 우리는 깔끔이다 하면서 막 겁나 쳐 묶어야 되잖아요. 걔네들이 왜 그러냐면 머리가 나빠서 그래. 머리가 컴파니들이 머리가 겁나게 나빠요. 생각할지도 모르고 응용을 발휘할지도 모르고 예전에 그렇게 배웠으면 그렇게밖에 할줄 모르고. 그러니까 1 더하기를 알려주면 1 빼기 1은 죽어도 생각 못하는 그런 등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컴파일을 한단 말이에요. 가끔씩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나처럼 근데 한 100명 중에 한 명일걸? 이렇게 꽁꽁 묶는 게 아니라 여기다 수시 박는 겁니다. 남는 선 있잖아요. 이게 길잖아요. 이렇게 쭉 하면 이게 남잖아요. 그 여기다 수시 박는 거예요. 그냥 이 공간에다가. 왜 수시 박냐?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게 필요해가지고 잠깐만 나 여기다가 뭐 또 다른 거 달래할 때 빼면 수르륵 빠지잖아요. 그걸 여기다 왜 묶냐고. 선을 꽁꽁 묶는 이유가 뭡니까? 꽁꽁 묶는 이유를 생각해보자고요. 왔다 갔다 덜렁덜렁 거리지 말라고 깔끔하게 보이려고 묶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수셔 박아놓으면 덜렁거리지도 않고 왔다 갔다 덜렁거리지도 않고 지저분하지도 않는데 그걸 왜 묶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컴퓨터 업자들이 이 전면 이 패널선이랑 이 파워선 파워에 나오는 선이랑 다 같이 묶는 거야. 꽝꽝 우리는 꽝꽝입니다. 꽝꽝 이러면서 이거랑 묶으면 어떡해. 그럼 나중에 파워터냐 파워먹을 때 얼마나 불편한데. 그 인터넷에 컴퓨터 고를 때, 그, 우리 인터넷 등신들, 그거 보고, 아, 명품 잘해! 막 이런, 아휴. 그냥 전봇대 머리 한 다섯 대 박아라, 그냥. 그래서 정신 좀 차려. 난 등신이다면서. 그리고 호구들은, 등신들은, 저들이 등신 호구인지도 몰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택배를 시켰어요, 인터넷에서. 컴퓨터, 인터넷으로 물건을 시켰어요. 물건 시켰는데, 막, 배송기사가 물건을 휙 던져놓고 와서 그게 막, 찌그러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부 이제 상품은 이제 이상이 없고 막 찌그러지고 막 경비실에 맡기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판매한 판매자한테 지랄지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택배 기사랑 택배회사 택배 기사랑 판매자랑 뭔 관련이야? 전국으로 다 날아가는데 내가 해남에 있는 택배 기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뭐 똑바로 배송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야 전국 택배 야, 전국 로젠택배, CJ택배 배송하는 사람들은 야, 김정은도 다 통제 못하겠다. 어? 인터넷 아줌마들 그러잖아요. 아, 정말 다른 거는 맛있고 괜찮았는데 택배기사는 정말 불친절하네요. 택배회사 바꾸셔야 될 듯.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립판도 못하는 애들. 그런 동급인 거야. 그런 애들이 인터넷 리플 달아야 되는 거야. 개소리 해야 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애들 상대하기도 싫은 거지. 어디서 그런 찐따 등신들이 와가지고 깝죽대. 그냥 짜져서 그냥 똑같이 그냥 맨날 그냥 인터넷으로 그 너 하던 짓 있잖아. 어? 일본 애니나 보고 게임이나 쳐 하고 그러다 편의점 알바로 시 나가지고 껌뻑껌뻑 졸면서 영화나 보다 에베베 하고 돌아오고 그냥 그렇게 살아. 어? 너랑 똑같은 애들이랑 가끔 애들이랑 만나서 야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똑같을까? 야 씨야 저야 우리 나도 여자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 똑같아 하면서 소주나 마셔대고 아 진짜